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생긴 장기 차입금 이자를 누가 부담할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교육부 간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올해 내야 할 이자를 결국 인천대가 자체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를 대신해 인천대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금융기관에서 빌린 학교 운영비는 1,500억 원. 올해부터 2022년까지 갚아야 하는 원금 외 이자는 모두 158억 원에 이릅니다. 이자 부담을 놓고 교육부와 인천시 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인천대가 지난 2일 3월분 차입금 이자 4억 5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를 놓고 인천대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이사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학은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 교육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로서는 이 장기 차입금 이자를 대학 본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교직원 노조, 동문회 등과 대책위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미 올해 예산 편성 시 올해 차입금 이자 상환액 42억 원을 편성해 지난 2월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또 납부한 이자는 향후 부담 주체가 결정되면 보조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관에서 그 결정이 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보조금을 통해서 받아서 학교에 세입으로 잡고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만 결국은 학교 법인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대는 교육부와 인천시 양측에 중앙행정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 행정조정협의회 결정이 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차입금 이자 문제는 장기화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